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아랑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주만 인사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옆자리에 아, 이렇게 역시 짝꿍이 있어야 된다. 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던데. 어, 제가요? 네. 아, 보셨구나. 방송을. 아, 사실 뭐 저도 뭐 이렇게 검사 때문에 뭐 한 이틀 정도 쉬면서 재충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또 한번 느낀 것은 네. 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아니겠지, 뭐 나는 피해가겠지, 뭐 운이 없는 사람들만 저렇게 막 확진 걸리겠지 말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그 방역 관계자들과 통화도 하고 뭐 이랬는데 네. 마스크를 당시에 꼈느냐 안 꼈느냐 아.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덥다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턱스크 네. 이런 것들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는데 그러지 말고 코까지 잘 가려서 네. 우리 모두 좀 건강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근데 너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네. 보니까 사실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저희도 답답하고 하지만 그렇죠. 이럴 때 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분들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랑와랑TV 첫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말씀하시죠. 네, 네, 제가 제주어를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왜 그러시죠? 아니요. 문제 있나요? 평소에 제주어를 거의 잘 안 쓰시는 분이었어요. 아, 저요?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써봐요. 문화? 문화? 아, 진짜 우리 악고운 우리 악고운 성홍 선배. 아이고 성홍 아이고. MC. 아이고야. 정말 악고 악고와요. 오,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요망자요? 그렇습니다. 김문보 선생님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또 아, 오늘 돌아오셨구나. 또 말장실을 네. 여러분 또 집중해서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장군 아버지 어떤 게 말씀? 예, 아 이번 일요일 날 문중벌초라고 마시. 아 제주도 방역 지침이 올라가면은 꼭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 문중벌초 할 때가 8명까지는 예외라고 해. 아 근데 이거 어떤 거지? 이거 마침 일요일 날 회사 출장이 있어보나 이거 참가 가지지 뭐. 야, 야, 회사도 안 다니고. 여보세요. 아 형님 오랜만이다. 나 저 명부다. 예예. 형수님 명 다 잘 계시. 예? 아 형수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마시? 가. 아 나 지금 저 부고를 보내 살자고 김기. 예? 고맙십시오. 고맙십시오. 야 작년에 그 너네 죽은 놈 돌아가시자. 나도 몰랐어. 아 이거 참. 나한테도 안 보내줘보라. 나도 몰랐어. 저 금방 보냈어. 그 카카오페이로. 예, 네, 그거 받으면 됐고. 저 야이가 회사 댕겨본 적이 있을까. 출장이 웬 말이고 출장 그거 다 개뻥, 개뻥이우다. 예 겨우 형찬이 요즘이야. 놀먹놀먹 그냥 집에서 그냥 살았수다. 걔나 걱정하지 말고. 형님 내가 문중벌초 하면 산이 80개 아니고 하게. 아이고. 젊은 아이가 안 가면 두 개가 벌초를 얼마 아니고 80개. 겨우 형찬이가 그저 옛날부터 보면 그 옛 초기 말고 나슬 주민 일본 사무라이 이상인가 야이가.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내가 대충 형 휘둘리면 산 호나가 다 그냥 콜다팩에 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야이 도랑갑소 도랑가. 야 너 바꾸라. 뭔 투정 말이야. 예. 아 걔면 일요일까지 몇 시까지 가면 될 거만지. 예? 새벽 5시? 아이고 존버친 나이 큰일 예, 났죠. 아이고 알았어. 예, 예, 들어갔어. 예. 가산다, 가산다. 형찬아, 니네 문중산이 80개가. 80개보다 우리. 아이고 써망어라. 아이고 양 갔다 오면 뻗어볼게 뻗어볼까라. 아, 네. 아이고 이 형찬아, 이 가근의 요령 피울 생각하지 말라이. 네. 어? 벌초 장성 거더라. 다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돌보나 네 이만이 맞지, 아프지 맞지. 않아 그래. 어, 이만이 성공한 거 아니가. 조상을 그럼, 그럼. 잘 모셔 산다. 잘 모셔. 옛말에 조상어신 조선이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조상이 다 보살핀다 이 말. 너 작년에 벌초 안 가보니까 말이야. 그 벌로 너 보이시 빅싱 당해 너 돈 다 해먹고. 예의적 거야. 어? 마음 아프게. 이게 나 벌초 안 가면 안 경 된 거야. 다 잘도 갔다 붙잡고. 조상을 잘 모시민. 너가 원래 벌초 가고 가면 그 저 작년에 일러본 돈 다 초줄 거란 걱정하지 말라. 벌초 오당 너가 돈을 붕글 수도 있다. 그건 맞다. 예, 벌초 안 가면 예, 좀 막 찝찝하고 불안한 건 아, 사실이다. 너도 건거느냐. 그 말 나온 김에 맹부삼촌 그 일요일 날 그거 일본에서 사온 거 있을게. 그 예초기 그거 좀 빌려주지. 아, 그거 빌려줘 없어게. 어, 예초기냐 일제에서 산다. 나 그거 얼마나 잘 써시. 그 나가 빌려주쿰해. 그 날 호나 새로 바꾸고. 네. 나가 작년에 그저 원래 기름 넣을 때 윤활유를 고쳐놨는데 기름만 난 돌렸단 엔진이 붙어버렸어. 아이고, 야야. 새거 사라 사라 사라. 아니, 사라 사. 새거 비싸고.
그 엔진을 새로 보링하면 이거 60만 원이면 해준다니까. 60만 원이면 더 좋은 게 같고. 아니 여기 그거 비싸고요. 그 고점 누가 쓰라 쓸만이. 예? 나 빌려줄게. 역시 우리 명부 삼촌은 머리가 좋아. 빌려준다는 핑계로 기계를 고치지. 걔나 고치지. 아니 그리고 삼촌 걔나저나 이거 벌초를 할 때는 모임 제한이 예의가 되는 거 아니라 걔인데 그 벌초는 가는데 밥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라 마스크 벗어가네 밥 먹고 아니 술 먹고 물 먹고 아유 공을 막 이어물 거 닮은 뒤에 이어주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 주게 걔난 형찬이 조고나방도 새벽부터 시작하여 밥 먹지 마라 끝내볼 캔 허는 거 죽이게 그 새벽 5시에 오래 하는 거 같잖아. 그 심산이구나. 여기 일요일 날 물만 가정은 해 새벽 5시에 오래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8명까지 되는 것 보안다. 잠깐만 있어. 한번 봐보라게. 야, 네. 너 걱정이 여기 좀 5시에 가면 너네 점심 먹기 전이 한 80개여 전이면 너네 좀 사정부는 근데 맞은 게 맞아요. 벌초하게 되면 모임 제한 예외가 되는 게 맞은 게 맞아요. 음력 8월 1일 기준으로 벌초들을 다들 넣는 이제 음력 8월 1일이 9월 7일이 될 철에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가족 벌초는 4인까지 그리고 문중 벌초는 8명 8인까지 허용이를 냅시다. 야 경은디야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벌초할 때 모임 제한도 예외는 허나 막 황당행 허머 경업지다. 예, 혹은 비웃는 거 닮아야 아이고 저 아래 동네신 그 조곤조곤한 그 섬에서 조상들은 잘도 챙겼지 했냐? 조상 챙겨서지. 허겁 뇌물이듯이 그럼 웃는 거 닮았다. 막 민기러신 게? 민기러. 아이고 걔 나 막 기분 나쁩니다. 저 그런 사람 초재민 나한테 조금 연락 좀 해주라. 나가 만나고 그렇게요. 그건 저 우리 제주도만의 문화를 잘 몰라 하는 소리요. 아 제주도에서 가족 행사 중에 이 벌초보다 중요한 행사가 어디셔게? 어쩌게? 그냥 제사는 안 지내도 벌초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맹질 때는 안 해도 좋은데 벌초 때는 꼭 와야 한다. 맞아, 맞아. 영원한 사람들. 그러나 추생 맹질에 못 오는 사람들은 그 전에 저 벌초는 왕식. 결국 벌초를 안 해보면 제주도는 말이요 이 저 우억들 금방 올라오고 금방. 산을 못 쳐지네 못 쳐잡으라. 자 우리 조건 어르방 2년 전에 그 산 모초장 이제도 모초장 이제 지금 이도 집이 안 와서 그나 조금만 늦게 해보면 설득이 직각이야. 그리고 벌초를 안 하면 얘 아 동네 사람들이 머리 내보나니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순바. 아이고 이나 아이고 삼촌 막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게 쉽게 안 한 건 놈이 모르고 소분 안 한 건 놈이 다 안다. 맞아. 누게네 산이고 저건 누게네 산이고 저건 누게네 산이고 그냥 다 알아보난 벌초 안에 심은 야야야야야 웃들이 누구네 벌초 안에서라 연고라 불고 그 다음에 야야 분명 뭔가 이 신한정 벌초 못한 거 아니라 그럼 생각하는 모양이라 야 이렇게 막 승바 아유 그것도 거주 많은 게 그 벌초가 그거 보통 일이고 하게 그냥 산이 많은 집들은 하루에 그냥 30개 40개 그쪽 해그네 아유 겨그는데 혼명이라도 빠져불민 더 버치고 시간도 더 걸리고 정해진 날 딱 다 못 아들어가지고 그 벌초를 조직적으로 허전하는 거 주게 경언한 게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그게 삼춘계 그 학교에서 그 벌초 방학이란 해가지고 호로 공일로 해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다 못 아들어 거지 않았어 이게 맞아 제주도의 어떤 그 풍습이라 그것도 걔나 벌초 방학도 해놨주게 이제 경호고에 벌초제 넘은 소나이들만 벌친 줄 알암 수가 우린 더 버쳐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양 잘도 버쳐 어? 대여섯 군데 제진을 음식 장만해야지 그리고 몇십 명 되는 밥 먹을 사람들 밥 그 준비해야지 그리고 옛날에는 양 길도 양 너무 안 좋아 노나 편안하게 다녀줄 수가 한 게 그러니까 요즘에야 이장들 허영 모항 가족묘를 만들었지만은 옛날에는 산들이 영 홍구망에 있을 수가 이디하나 저디하나 이소곱에 적소곱에 곶자왈들 해치멍 그 재벌 음식형 다 먹을 것들 지형 밥이형 물이형이야 자 경연 가면 소나이들은 벌 쳐는 디 그러면 여자들은 구경만 합니까 호미들렁 양칙도 베어내고 긁엉이로 박박 긁엉 모항 밖으로도 내치고 진짜 벌초 한번 갔다 오면 양 버청 며칠 동안 점도 못 자고 지청 죽어질 뻔해 나수다게 경연하죠 경연 이게 아 그래도 요즘은 저 질도 잘 빠지고 그저 산소 앞에 거지 차들이 착착 들어가면 맞아 그래서 옛날 좋은 세상이 중요해 결국은 뭐 예초기라는 게 있어놓으니까 이게 허릉 살령 그냥 웽웽 몇 번 하면 다 되고 밥도 이제 촐령감상에 그저 그저 동네마다 정식집 정식집 배달 시켜 난 그저 그
촌에 가면 그 저 식당 사람들은 그걸 어떤 초자함신디. 저 몇 번째가 아니고 저 누계네 바시우담인 거 봐서 초자와 얘기해. 아이고. 누계네 산따미우담인 착탁 촌아. 산따미네 손진가. 아게. 하죠. 옛날보다 저 그래도 편해지긴 해신디. 문제는 이 자손들이 육지로 가불고 외국들로 가불거나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하 나가 이제 옛날 같으면 70 넘어 벌초도 안 감주만은 맞추기, 가더라도 역 뒷짐정원에 맞아 명만 햄심인 아이들이 착착착 흔디 이제는 오는 사람이어서는 한 나가 75cm도 이제도 간 걸 호미로 이걸 햄새 이걸 햄새 아이고 애썸수다 그러나 옛날도 버치고 요즘은 요즘대로 또 버치고 이 벌초가 버치나 버치 삼촌은 일부군 하우다 근데 삼촌 솔직히 난예 증조하르방 할망까지 하는 뭐 가족 벌초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문중 벌초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 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문중 벌초는 평소에 어떤 뭐 교류도 안 하는데 벌초 때만 요감막전 참석해지는 거 닮아왔음. 이 저 문중 벌초도 말이요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라고 봐요. 이 저 육지는 안동 김씨여 뭐 전주 씨여의 그 문중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고 문중의 그 저 재산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종친회에서 다 하니까 제사도 지내고 벌초도 전국적으로 다 이겠지 조직이 맞죠. 종친회가 되는데 아 제주도는 입도조가 따로 있다 이 말이요. 입도조가 다시 제주섬에 정착하면서 이 가지가 뻗어져 나가서 조선돌이 생긴 거라. 너도 입도 몇 대 이거 있을 거 아니냐? 잊지 마시오. 어. 예. 넌 무슨 김씨냐? 남았음? 나 양반 출신입니다. 무시고. 양반 김. 아, 너 양반 김이야. 양반 김. 난 사주는 무슨 군기. 하여튼 그래서 이 저 입도로부터 해서 이 문중이 만들어지는데 영어당 보니까 육지에 비하면 훨씬 작단 말이야 문중이. 그리고 또 입도 온 다음에 살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문중들이 많아. 그래서 옛날부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문중 벌초를 하자 한 게 제주도니까 가능한 얘기다. 맞아, 제주도니까 가능한 거지. 제주도니까. 경은한 문중 벌초 허머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교류도 하는 거 아닐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참석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요즘은 예, 육지들 살아불고 외국 나강 사는 경우도 많아보나 못 오는 사람들이 하. 그렇지. 맞추기. 옛날처럼 깨양차 모다정원에 벌초도 하고 맛좋은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경을 못 해놓나. 단합되는 효과는 예, 좀 떨어지는 거 닮아야. 네. 맞다. 원래는 더울 거 아니라. 이제 육지 살고 외국 살아도 벌초 때 마청 제주도를 오전하는 겐당들이 아직도 하고 또 도저히 이거 못 따가지고 할 수 없는 이제 겐당들은 저 예초기 할 때 쓰는 거라든가 밥할 때 이제 도움되는 돈을 또 보내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인정이서 아직도 우리 제주인들에게는 이 문중 벌초에 대한 책임감은 여전히 가슴속에 난 남아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조성 벌초가 저러면 슬프고 벌치긴 한데 벌초엔 곱딱한 그 산들 보면은 개운하고 뿌듯도 허무하냐. 경원이 것이 올해도 나가 할 일을 해줬구나 행운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게 근데 문중 벌초에 가면 유배관하고 벼슬에는 아르방들이란 경우는 생인가? 산이 커도에 너무 커봤어. 맞아. 아니 무슨 맞아, 왕릉도 맞아. 아니고 아니, 무슨 칼 산을 크게 써머네 자손들을 버치게 하는지나 진짜 이거 알 수가 없어. 참 그거야말로 또 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 산을 쓸 때도 말이요 이 벌초 하는 것은 집안의 그 머슴들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른들은 이 산을 그 좋게 쓸 이유가 없어. 그리고 크게 써가지고 벌초는 자기네 안 하고 다 저 머슴들이 하니까 경사가 그냥 크게 해놨신디 문제는 1894년에 뭐가 있었나? 가부경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계급이 없어져 그 양반, 평민 이게 다 없어져 보니까 이 자손들이 이제 직접 벌초를 할 줄을 조상들은 몰랐지. 몰랐죠. 현안 사들령 크게 쓴 거에 대해서 아마 자손들이 똥초초를 흘린 거 보면 조상들은 그 무덤 속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힘쓸 거예요. 하이고 머슴들이 평생을 줄 알았신디 나중에 보면 우리 조선들이 왕했거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을 갈거나 임의를 가거나 거기 처녀는 그걸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운명이다. 이것이 야. 운명이다.
삼촌 걔도 옛날 종들 대신에 애쪽이가 생겨시나. 그게 종들 대신 하는 거 아니고 한 게. 맞다, 예. 아이고, 암튼 1년에 한번 벌쳐 오는 뒤 육지 산다, 외국 산다, 바쁘댄 허멍 모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요새 아이들은 게 나중에게 어? 벌쳐 어전하니나 할 건가 모르쿠다게. 난 쉽지 않을 거란 달마마시. 경할 거야, 경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그 벌초 얘기가 나온 김에 나가 오늘 중대 발표를 할 테니까. 아이고. 또. 너가 녹음을 하라. 요즘에 쓰는 것도 안 하고 녹음을 하니까. 예. 겨우고. 예. 녹음. 내가 말하는 중에 혹시나 눈물이 나더라도 너네가 냉철하게 이걸 참아야지. 눈물로 지는 식구. 난 감이 암자. 울거나 경험으로 감정을 잘 다스려. 아이 울릴러 쓰다 보라 봅서. 예, 나가 이제 만약에 죽으면. 예. 예, 너네가 벌초 때문에 우리 조선들이 저들만 안 되니까 봉분을 하지 말고 그냥 평장을 해라. 나를 그냥 화장해서 유골함을 봉분 없이 그냥 땅에 묻고. 아우 떠나? 벌초할 사람이 어시란 말이다. 경호. 그 후에도 또 풀이 나면 너네가 또 그걸 또 깎아야 되니까 그냥 공부를 일찍해라. 아이 공부를 나가 치구다. 나 공부를 나가 치거라. 우리 산의 도각 나가 쳐치네. 아이고 생각 잘 내주다. 그 부지로 해주고. 이것이 이 녹음 잘 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어. 이것이 나의 생전의 마지막. 예. 응, 응. 야, 삼촌. 네, 알았어. 야, 이거 녹음 계속 하라. 예. 비성은 놈들보다 한 3배 크게 하라. 어? 그 미리 시간 있어. 그래. 말장시 김명부 잠들다. 알았어. 그리고 삼촌 거 그 가정묘 공구리 치자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 아이고, 내년 봄쯤에 어떤 거 예약을 해볼까? 아이고 이 우자이자 형, 형찬이 선 넘었죠. 야, 야 내년 봄이 6개월 몇 개 돌아왔다 이렇게 이러고 싶어. 아니 이런 없어 이런 없어. 아니 10월 내년 봄이 왜 이래? 아니 아니 내년 봄이 왜 이래? 미리 미리 예약을 해서 돼요. 무슨 시멘트 감자? 나도 아침에 스쿼트를 100개씩 하는 거야. 스쿼트를 새끼야 100개씩 하는 거야. 내년 봄에 죽는 말이야. 나가 120살까지 살아가지고. 걔가 유언을 무사히 치워 유언을. 그 다음에 나가 공부를 나가 부르자. 괜찮아. 아, 네. 명구 삼촌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데. 근데 뭐 내년 봄에 걸 예약을 한다고 또 형찬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 벌초 문화라는 게 사실 조금 독특한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다른 지방도 뭐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문화로까지 자리 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벌초가 뭐 중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주에서 참 중요한 이 문화거든요. 네. 공동체 문화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또 문중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예전처럼 뭐 코로나가 없었다면 추석 전주나 전전주 이런 주말에 네.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모일 텐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족 볼초는 4인까지만 지금 허용이 되고 문중 볼초는 8인까지만 또 이게 허용이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잘 맞춰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가시게 되더라도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그렇습니다. 또 건강하게 네. 작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장씨가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까톡. 아이고. 미키라. 이게 무슨 거야 이거? 무슨 거야? 애인한테 온 거냐? 한전에서 문자가 와신디 네. 나 선용을 몹세게 애인 있게 생겨서 아니야 이 사람. 나와. 한전에서 문자가 와신디 야 무슨 9월부터 제주 지역에 주택용 선택 요금제를 도입했대는 그 안내 문자 왔어 이거. 선택거래. 시거라 이건. 믿기라 나신디만 온 거수다. 믿기라 이거 수상하다. 이. 이거 전기 요금제 바꾼 데 넘어 전기세 올려불고 안 바꾼 집은 막 바가지 씌워보는 거 아니 삼촌? 경아는 다게. 아이고 긴가. 경아님 무슨 문자. 야 이놈의 전기세는 어떤 계산되는지 잘 몰라구나. 내란 하는 양 냄죽이게. 맞추게. 이거 무슨 나한테만 보내신 거? 개인주택 사람지. 어. 경아 문자가 온 거고 다게 누나는 아파트 살고. 그러나 개인주택 사니까 누나한테는 문자가 온 거고 아파트 뭐 다세대주택 이런 거 사니까 다게 누나한테는 안 온 거고. 무슨 아파트는 무슨 대여해줌으로 그거라 뭐라 무사 경하는 거? 나도 문자 받아가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행 물어봤어. 개인주택은 각각 한전에서 고객번호가 있으면 단독으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을 한 거고 아파트나 빌라 닮은 공동주택들은 공동전기를 다들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걔는 한전에서 공동주택 세대를 다 묶은 고객번호 하나로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로.
예, 경은한 아파트 사는 다경이 누나한테는 문자가 안 온 거고 개인주택은 아, 누나한테나 온 거고. 아니 그러면 개미 그 어. 아파트하고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용금 변경제가 안 되는 거라. 아파트하고 빌라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은혜 어떤 건지 알아방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 아 기라. 관리사무소 다들 있잖아요. 예. 캔디부사 요금제를 변경하자 냄신 거 진짜로 어떤 전기세 올려보자 이거요. 어떤 용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야 이 부문이 매사에 부정적이라. 이게 부정적이라. 삼촌의 조카가 한자 다닐 때 막 자랑행겨만은 그게 다 알아본 생이요. 고라봅사. 고라봅사 하는 거. 우리 조카가 말이야. 응. 야인 원래 그저 행정고시 보지는 나인디 공부를 완전 잘해가지고 한전에 반 붙던. 한전도 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게. 그럼 그래. MBC 앞에 보면 그 한전 회사 있잖아요. 예. 건물도 예. 크고. 야이 우리 조캔 그리서 책상도 제일 큰 거. 아~ 제일 큰 거. 아~ 높은 사람이구나. 어 앞에 써전 앞에 딱 써전 안내 뭐 예. 데스크 딱 써전에. 아~ 가이 책상이 여기서 사장보다 더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크.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가이가 그 책상을 다 쓰고 안내 데스크. 아~ 안내 데스크 제일 어, 커지게. 괜한 야이가 이 제주 지역에. 이 주택용 선택 요금제 도입이 전기세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 집에 가장 합리적인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범. 제주도에서 시작한다 이 말. 아, 제주도만. 아, 제주도만. 갠디 그거 저 육지는 안 하고 제주도만 변경하는 말이 주게 나 말은 아 제주도 사람들이 몰명지고 커나 이거 테스트로 먼저 하는 거 아니고 실험해보재 부정적이라 부정적이야. 딴 데 시범했다 그래 우리가 두 번째로 해도 되잖아. 아 그럼 제주도에 시범하는 건 몰명적으로 겨우는 거야. 아니 검사 안 한 다음에 제가 왜 제주도를 먼저 하냐고. 아 그럼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말이요, 이 태양광 발전기가 많아. 네. 제주도가. 많지. 거기서 많아, 어. 많아, 많아. 풍력 발전도 많고. 네. 바닥대로 돌아다니면 다 되지, 직각이라. 그러면, 낮에는 이 배시 또 와랑와랑 나누니까, 이 태양 발전기가 막 잘 돌아가, 전기가 하용 생산돼주게. 맞추게, 어? 예, 얘기해.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낮에 전기를 좀 싸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요. 아~ 낮에 전기가 하영 생산되니까. 네. 아 그게 경제 원리 아니야? 아~ 얘기 얘기. 수요와 공급. 예. 네. 그거 아니냐? 개미 좋은 건 개미. 좋은 거지. 그걸 몰명지랑 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한전에서 뭐라는 얘기냐면 전기를 한 달에 평균 450 킬로와트 아워. 네. 아 그거 이상 이상 쓰게 되면 이 낮에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요 선택 요금제로 바꾸면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다. 아, 교육 받아 왔어가. 아, 또 네. 아, 오늘은 막 드럼지기 말래. 들어보 난 일리는 있수다. 야 그치록행 요금제를 비교행. 요금제를 바꾸자 놓으면 어떤 신청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야 개고 구치록 신청해근에 요금제를 바꿔신 뒤 생각보다 막 나아볼미 그럼 원래 들어가고 또 돌아가지는 거라. 아 이누님 어? 무슨 나 아직 꼴 무슨 우리한테들 난 아직 거기 시험방 떨어지기만 했지 난 들어가지 난 무슨 나 한전 직원이던 지금 이리 조케이 보게 저긴 반 직원이래 하나 물어밤 죽이게. 아 조케이신 그 맹부삼촌한테 물어보세게 고라고 고라죠.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는 몰라. 그래서! 그래서? 나가 누구냐? 누구냐? 설문대 할망이 발이 350mm고 나가 330mm. 그 다음 큰 사람. 발이 넓기로. 그래서 내가 한전의 제주지사의 그 요금 관리부에 윤동준 차장이랑 아 이거는 오늘 자세히 물어봐서 할게. 오늘은 진짜 이거 꼭 필요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 협사 협사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아 협사 협사 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전화인 게 이거 좋게는 좋게는 대답 못해요. 아 여기 나왔습니다. 아 유쾌하시네. 저 원래 고향은 어디 과? 해남에서 태어나고 그랬어요. 어디서? 전남에서 해남이요. 해남 딴 그 마을. 자, 개나잖아 그저 선택 요금제 도입 때문에 요즘 아주 문의가 많이 오는지 않음 수가에. 아유, 저도 죽겠습니다. 아, 죽겠다. 정확하게 이 선택 요금제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도입 취지가요. 최근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크게 간 증가로 아마 이 남는 지역이요. 그 낮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밤 시간대 그 수요 부하를 낮 시간대로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주택용 캐시별 선택 요금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 이제 조금 알아지겠다. 아, 아. 야, 그렇다면 어떤 세대에게 유리한 것과? 이것은 집에서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매월이다. 매월로 계산했어요. 전기 사용량이 450kWh이다. 아마 지금 현재 요금제로, 요금으로 환산하면요. 월 8만 5천 원 이상의 가구가 유리하고, 만약 그 손익분기점, 이게 저희들은 450kW를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450kW 이하의 가구가 그냥 놔둔다 해서 손해본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요. 그 사용 시간대가. 시간대도 중요하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금제를 변경하고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이 처음에 저 고객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되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저 그 새로운 요금제로 선택했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6월까지는 이래야 하나요? 다시 기존 누진제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장님. 예.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신청하신다고 하고 전화도 받아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은 우리 한전 사이버팀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개별 아파트 개별 세대 고객 같은 경우는요. 관리사무소에 승인이 있어야거든요. 협의가 있어야거든요. 그렇죠.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저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오. 예. 그 저 우리 저 아까 한전 우리 저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고 나 이거 참 나가 볼 때는 야이가 보면 낮에 뭐 허지도 않으면 선풍기 트럭 내불고 에어컨 트럭 내불고 더우나 저도 그 게임하는 거 보면 오토 기능이신 뭐야 나 진행형으로 막 싸움 막 이거 이쑤시개 형님 꽂아놓으면 됩니다. 오토 행대고 보면 이거 막 돌아가고 맞추게 낮 시간에 그 전력 사용량이 넌 굉장히 많으니까 넌 앞으로도 그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요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아유, 걔도 나 전기세 얼마 안 나옵니다. 저번 달에도 2만 원이밖에 안 나왔어. 아, 고백이 안 나와서? 고백이 안 나와서. 돌려도. 2만 원, 2만 3천 원인가? 네. 야, 걔도 매다기가 잘못됐네, 매다기가.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멀쩡하다, 나 진짜 오늘 우리 맹부삼촌 순 넘어갈 일도 생긴 적이. 무상! 난 무상 형찬이가 전기세 안 나오는지 나만 알아주게. 아이고, 어떠? 아유, 형찬아. 말을 안 고를 수가 없다. 무시고. 소름이다, 고르라. 형찬이 아이 대낮이 삼촌네 그 창고에 간 걸로 창고에 냉풍기로 선풍기로 팍팍 돌려가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얘 잘 빠졌네 라면 먹었다 캔맥주 먹었다 우리 창고에서 나지 거기서만 살아면서 나한테 혼돈은 걸린 게 아닌 거지 아이고 하 아이고 어쩌라는 게 아이고 나한테서 사람 살지도 않으면 창고에다가 13만 원씩이나 올린대 아이고 무슨 일이 온다 그럼 너 이모 새끼 아니, 야, 아니, 나랑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나랑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아니, 나랑 하고 싶어 하는 게 아유, 정말 바람잘날 없어요, 우리 말장 씨. 전기요금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죠, 다. 아, 그렇죠. 네, 이런 난리들도. 아, 그러니까 선택요금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 적용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그 전기의 패턴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경제적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그 사이버 지점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의 전기의 어떤 패턴 같은 걸 좀 분석하다 보면, 선택요금제로 전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은지를 판단해 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문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혹시 보셨어요? 아, 난 그 광고에서나 그 여성분들이 그 판때기 위에 판때기 거의 차올랐네. 판때기라니.
우리 저 인정 씨가 그걸 타대요. 이야, 그래서 야 운동신이 되게 있구나. 우리 같으면 바로 넘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배운 지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했는데 오늘 나오는 저의 모습은 조금 더 이제 롱보드에 아주 더 달인에 약간 가까워진 그렇군요. 롱보드 여신에 살짝 우리 쌤들 말에 의하면 롱보드 여까지는 왔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야 풍경 좋다 이거.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한술이 여기가 성지래요. 아~ 보딩을 하는 분들에게 아, 여기 방파제에서 타는군요. 와, 여기 진짜 짜릿해요. 양옆이 아, 바다입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한림회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롱보드 강습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어떤 걸 배워보게 되나요, 선생님? 이제 좌우로 가는 이제 카빙. 카빙. 네,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네. 좌우로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선생님 아까 손에 계속 뭐가 이렇게 꼬깔폰인 줄 알았는데 뭐 들려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놓고 이제 그 제약된 상황 안에서 네. 그 일정한 가격을 두고 콘을 세워둔 다음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네.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카빙 배우러 출발! 아, 이렇게 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거를 제가 상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광고에 나온다 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속도 좋아요. 어깨 턴. 오른발 앞꿈치 힘. 오른발 앞꿈치 내려오세요. 이거 하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체 운동, 하체 운동.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이렇게 좌우로. 하는 게 카빙입니다. 출발하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몸의 중심을 앞꿈치, 뒤꿈치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회전하거든요, 좌우로. 앞꿈치, 뒤꿈치. 우와! 저 죽을 뻔했어요. 네,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살짝 일어났다가 네, 다시 앉아주시고. 오! 오. 네, 마지막 브레이크. 오, 좋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 저게 어렵죠, 이제. 장애물을 피해 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아슬아슬하게. 오. 아, 다리를 옮기는군요. 네. X자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여기 11자에서. 야, 이거 어렵겠다. 오른발을 당겨 오는데 보드의 왼쪽. 네. 그러니까 오른발 뒤꿈치가 왼발 앞꿈치에 갖다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이때 어깨는 가고 내가 주행하고 있는 방향을 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그리고 넘어가면서 둘, 네. 그리고 일단 다시 11자로 돌아올게요. 네, 출발. 자, 여기서 하나, 네. 체중 주고, 둘, 조심. 체중 앞으로 너무 오른발. 자, 같은 내려오시고. 그 회전, 네, 지금 들어가세요. 하나, 버티세요. 왼쪽으로 갈 때까지. 내려오세요. 아,
중간에 또 이렇게 네, 가르치... 쉬기도 하죠. 아하. 조더들은 하루 종일 타기 때문에 중간에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페도 가고. 자, 이거 뭔가요? 아, 이거 한우 수육 만두 정글. 수육 만두 정글. 만두 정글 진짜 맛있어요. 드시죠.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먹는 날씨가 힘든. 더워가지고. 와. 아웃도어용 취미 중에 네. 많은 거 하시겠지만 네.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극강. 극강. 강우. 만두와 수육을 먹고 이제 네 다시 힘을 냈어요. 네. 야, 아, 좋다. 여기서 또. 오, 1540m 네. 길이가. 정말 길더라고요. 이야. 이런 곳에서 보드를 탈 수 있는 제주도밖에 없을걸요? 맞아요. 양옆에 바다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내가 바다에 떠서 아, 간다. 이런 느낌을 그런,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제주만이 갖는 매력. 둘, 셋. 돌리고. 오, 대박.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제일 떨려. 네, 저희가 이제 장소를 이동해봤죠? 네. 오, 네. 풍경이 너무 멋진데 우리 쌤들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네, 꼭 와야 된다고. 여기에 반드시 와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방파제가 많은데 네. 한수리 방파제가 양쪽으로 트여 있어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쪽 면이 막혀 있어서 그쵸, 보통. 뷰를 한쪽으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길이도 길고 양쪽으로 튀어 있어서 어. 경치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좀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 꼭 와야 한다 해서 왔는데 약간 지금 겁부터 살짝 나거든요. 이렇게 양쪽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렇게 좁은 길에서 보드를 탈 때 약간 뭐 유의할 점, 주의할 점, 팁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기술을 할 때 너무 이 공간 끝으로 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 물론 영상을 찍는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네? 끝으로 갈 때 좀 더 멋있는 영상을 건질 수 있는데 아~ 실수 한 번에 예, 보드가 용왕님께 용왕님께 상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영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사실 지금 굉장히 두려운데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자로 타는 거를 해보게 될까요? 네, 일자 위주로 하시고 네? 가볍게 S자를 하면서 약간의 그런 담력 훈련도 하는 거예요. 담력 훈련? 네, 아, 그러니까 네, 점점 내가 이제 보드랑 친해지면서 호두를 대면 조금씩 더 사이드로 붙어보는 건데 네.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하셔도 돼요. 무리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수영할 수 있습니다. 대기? 수영복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한수리 방파제에서 직접 보딩 한번 타볼까요? 네.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네, 뚫리네요. 눈으로 보면은 보고 있어요. 오,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네 좌우로 네, 됩니다. 요새 늘었어요. 밥 먹었다고. 맘이 떨려 어디 하나 고장나듯이 함께 있으면 시간은 도망가듯이 빠르게 없어져 yeah I be like what's going on yeah 비싼 시계 손목에 감아도 이건 못 멈춰 I call you up give me the ID 어디쯤인지 금방 나와 있어 널 곧 태우고 갈게 어디든 아주 먼 거리든 yeah we can go about any 아, 여기는 어딥니까? 용천수. 아, 쌤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네요. 여름이 여름이네요. 아, 여름이니까. 아, 여름이니까. 자, 우리 보드들과 함께 도착한 이곳. 오! 앉아볼까요? 저희 좀 쉴까요? 앉아서? 네, 잠시? 근데 좀 쉬죠. 그늘로 들어오시죠. 한수리에 있는 솔베기물. 네. 그러니까 보더들은 이런 시원한 스팟들을 그렇죠, 알아가야 그렇죠, 된대요. 그렇죠. 가서 쉴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저희 오늘 정말 힘들게 보드 타고 왔는데 자, 이렇게 보드 위에 앉아서 잠시 휴식 시간 갖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어디 앞일까요? 여기 수리에 되게 뭐? 신비의 물통? 물통? 네. 맞아, 물통. 그러니까 물통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눈에 엄청 좋대요. 아, 자, 저 안경 벗으시면 아, 눈 네 개에서 두 개 되나요?
봤을 때 이렇게 직접 아. 씻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또 이제 여름에 또 시원한 또 여름 날이 되죠. 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보드랑 진짜 그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확실히 지난번 시간보다도 훨씬 덜 무서웠어요. 카이랑 내가 친구가 됐구나. 아. 네, 진짜 우리 한 몸이구나. 아까 뭐 아시겠지만 계속 저 카이 찾았거든요. 네. 우리 카이 어디서 우리 카이. 아, 이제 쉴까요? 쉬고 네. 또 타러 가시죠. 네? 네. 그만. 항상 그만. 네. 우리 보디 하이랜드 다음 편도 야 풍경 좋습니다. 아. 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매주 바뀌는 거죠? 장소가 매주 바뀌어요. 이제 다음 아. 주에는 또 다른 스팟에 가서 그렇죠. 저희가 또 보딩을 즐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답답한 도심에서 타는 게 아니라 저런 바다, 네. 또 한수리, 뭐 다음엔 또 어디로 갈까? 이런 궁금증. 네. 자, 이제 네. 오늘도 오늘의 마지막 코너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장애인분들의 자립 그리고 자화를 돕는 특별하고 착한 소비 시간이죠. 탐나는 네. 소비생활 순서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 난 커피 있는데. 아, 커피만 있으면 어떡해요. 아. 노래가 안 끝나는데 아, 노래 이 명곡을 불렀는데 왜 중간에 끼어드냐고, 은혜 씨.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빵은? 아, 빵을 준비 못 했어요. 뭐 했어요? 빵 준비해야죠. 절로 가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우리 그러면 손바닥 치면 순간 이동하나요? 자, 점프하면 돼. 자. 아, 점프요? 하나, 둘, 셋. 점프! 이런 거 왜 하냐? 빨리 와. 아, 아직도 이런 거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뭐 하냐? 진짜 부끄러워.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 처음 찾은 곳은요.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빵지 순례가 유행이잖아요. 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내 유일의 장애인 제과 제빵 시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과 쿠키를 비롯해 이곳의 시그니처인 쌀 케이크까지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우리 도내 최초의 국방부 쌀케이크를 납품하고 있는 시설이면서 제과제빵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근로장애인들의 일터입니다. 요청만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하고 우리 제과제빵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빵돌이 빵순이거든요. 저희가 웬만한 빵은 진짜 냉정하게 해요. 아이 빵 별로인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무장님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할 차례예요.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이 생크림 짜는 거를 제가 직접 해볼 차례예요. 아, 너무 설레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생크림 좀 짜봤는데 저는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있는 진만 씨부터 도전해 보는데요. 에게 해보고 맞아요. 하고 있는데요. 큰 소리 친 거 치고는 진만 씨. 이젠 어디 가서 해봤다는 소리 안 하기. 이런 케이크 어디 있어요? 저 이런 케이크 먹으러 가면 안 먹을래요. 은혜 씨는 괜찮을까요? 돌려주세요. 저 멀티가 안 돼서. 은혜 씨 재능 있는 것 같은데요. 생크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안으로 들어오는 아, 거죠. 아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를 보면서 의아했구나.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덧 마무리를 하는데요. 좀 어설프지만 그럴듯한 케이크가 완성됐네요. 아 근데 저희가 작품명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돼. 붉은 악마.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그대로 제가 생크림 짰습니다. 네. 은혜 씨는요? 저는요, 연꽃 안에 체리. 너무 이쁘죠, 선배님? 이거는 상품을 절대 못 나간다. 아, 그죠? 정말요? 네. 와. 네. 좀 괜찮은 거는 여기입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저는 여기입니다. 아, 요거 여기. 여기요. 아, 여기. 이제 경력 2년에서 10년까지 베테랑 직원분들의 솜씨를 볼까요? 와, 쓱쓱하니 단번에 케이크가 딱 근사하네요. 지금 빵 만들면서 7년 동안 제일 좀 즐거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서 제품 같은 걸 많이 배워서 완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이런 빵을 만들어주고 하세요? 아, 집에서는 가끔씩 만들어주지만 거의 잘 안 만들죠. 네, 거의 잘 안 만들죠. 그죠. 원래 요리사가 밖에서 요리하지 집에서 딱 요리 안 해. 그런 거 있죠. 아, 네. 그렇죠. 굳이. 맞아요. 굳이. 탐나는 소비생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합니다. 국내 유일의 쌀 케이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귤. 감귤. 얘는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아. 땅콩도 그냥 땅콩이 아니라 우도 땅콩. 자, 백년초. 백년초. 이쁜 노란색이래요. 이쁜 노란색. 이게 씹는데 땅콩이 같이 씹혀요. 땅콩이 같이 씹히면서 고소함이 더하고요. 사이에 카스테라가 쌀 카스테라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크림은 쌀 무스 케이크예요. 진짜 맛있다. 괜찮으실까요? 찐찐찐찐. 네, 한라원에서 나오는 쿠키에는 특별히 제주의 특산물이 들어가 맛도 좋고 영양도 그만인데요. 쿠키에 들어가는 세 가지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전부 다 맞춰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정답이 오고 있나요? 네. 아, 빵이 레베카님 아니에요. 백년초 우도 땅콩이에요. 우도 땅콩. 네. 축하합니다. 빵이콩이님. 빵이콩이님 되셨네요. 아, 레베카님 너무 아쉬워요. 우도 땅콩이에요. 우도 땅콩. 네. 우도 땅콩이 달라. 많이 달라. 소비자들은 어떠세요? 반응이 어때요? 일단은 이게 보셨으면 궁금해서라도 소비자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한번 맛을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또 소비가 좀 전화 주문도 많아지고 그러면 네네. 저희도 행복하고 네네 그죠? 예, 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해 지금 들어오신 라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리님 저 여기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빵을 구입할 수 있죠? 이름 빼고? 토요일 빼고 주말 빼고 사전에 전화하고 주시면 바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해드릴게요. 그죠? 언제든 사전 미리 전화 주시면은 저희 쪽으로 주문 연락 주세요. 탐나는 소비생활. 빵과 케이크에 진심을 담는 이곳, 사랑과 희망이 빵처럼 부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직접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간에 유통을 해주는 중간 업체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다 봤잖아요. 우리 휴지도 생산하고 이것저것 생산하는 곳인데 그곳을 그 물품을 받아가지고 다시 대신 납품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네요. 직접 가서 만나보고 맞아요.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곳은 제주도 내 모든 장애인 생산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네요. 대형 창고 안에는 물품들이 가득인데요. 화장지, 타올, 행정 사무용품까지 10개 시설 40여 종의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직접 와서 구입도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만큼 마대 4만 원이랑 장갑 3만 원. 마대하고 장갑이요? 네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전국 장애인 판매 시설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명성이 자자한 이곳. 제품의 품질이야 두말할 필요 없을 텐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진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품질 같은 것도 일반 제품하고 비슷하게 동일한 품질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반 마트나 뭐 그런 도매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공익적으로도 문제가 더 도움이 되고 질도 좋으니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유통으로 해서 나가는 업체가 거의 몇 군데가 되나요? 이제 6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와, 진짜 많이 나가네요. 막상 물건 써보시고 그러시면 거의 대부분이
물건도 괜찮다. 가격도 괜찮고 물건 질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세요. 보시면은 이 장갑이랑 물티슈가 있거든요. 예. 한번 봐야 될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는 이제 우리 판매자 맞아요. 입장에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냉정하게. 상부장님 만약에 저희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가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품이 안 좋으면 저희는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네 그냥. 네. 정말 똑같네요. 아, 이거 더워가지고. 원래 이제 물티슈의 매력은 목 닦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무슨 샤워하러 오셨어요 지금? 아, 목 닦아주는 거. 아, 이것도 닦아줘. 어우 시원해. 아, 좋네. 땡땡땡땡 하고 진짜 알아들. 어, 근데 더 두꺼워. 은혜 씨 보시면은 맞아요. 물티슈 좀 질 안 좋은 거 엄청 얇잖아요. 엄청 그쵸? 얇아요. 얘는 지금 안 보이죠? 엄청 지금 땡겼거든요. 이거 진짜 질이 좋은 거예요, 제품이.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물티슈 쓸 때 저는 향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특이한 향이 있어요? 특이한 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 무향, 무색, 정말 몸에 무해한. 네. 비교해서 일반 뭐 물건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은 쪽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그 수익이 전부 다 장애인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라서. 그 사이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물건을 사주면 그 물건을 만드는 장애인이 좋은 거고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착한 소비야말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됩니다. 와, 두 분 끝까지 애 많이 쓰셨네요.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착한 소비 불어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착한 소비 합시다. 아, 덥다. 빨리 갑시다. 아, 더워. 신바람 나는 소비 생활, 착한 소비로 함께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참 이 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매주 저는 볼 때마다 느끼고요.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이 약간 그 편견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지만 저희들이 뭐 매번 느끼고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제품에 전혀 문제 없고 훨씬 맞아요. 잘 만들고 가격도 착하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벌써 8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아, 가을 장마도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고 네.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 가장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그리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